애국동지 여러분, 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분해서 이 강남역에 모였습니다. 숨이 차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어야 되는지, 좌파든 우파든 간에 이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십시오. 정권을 찬탈하고자, 그들은 정권을 찬탈하고자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세계에서도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그들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그 자들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본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어야 됩니까? 좌파든 우파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이 좌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로지 욕심, 개인의 자리, 그 추구를 하는 그 권력을 언제든지 한 번은 찬탈해보겠다는 그 문재인의 그 더러운 야욕이, 김경수도 똑같이 그런 야욕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를 토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모두가 양분되고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에 괴리가 깊어져서 이제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평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살아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김경수의 그 쌍판태기를 보는 순간에 저는 정말로 옆에 있다면, 제가 살 있다면 제가 목을 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도륙을 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재인을 어떻게든지 대통령 권좌에 올려서 저들의 사리사욕을 해보겠다는 그 엄청난 세계가 경악할 그 욕심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절단났습니다. 정말로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이, 첫째로 국방이, 모든 군대가 지금 기강에 해해지고 이 문재인이라는 자는 북한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길을 닦아주고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후방으로 물리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해체시키고 그의 아역대로 그가 대한민국을 성두리째 저 김정은에게 넘겨주려는 그 자꾸 손이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오늘의 이 참상을, 이것은 참상입니다. 비극입니다. 이 비극의 현장, 이 자리에 와서 피를 토하고 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좌익들의 꽃송이를 들고 김경수를 응원하겠다고 왔던 그 얼굴들을 보니 그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저자들이 정말로 우익의 손으로 처단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경제붕의 역사, 건국의 역사가 모두 깡그리 파헤쳐지고 지금 들러퍼졌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애국동지들이여, 힘내시고 이 특검은 정말로 우리 박영수 특검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올바른 잣대로 가지고 간다면 김경수의 비리가 무엇이고 문재인의 비리가 무엇인지 모두 파헤쳐야 될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까지 이 기나긴 장렬에 태극기를 드는 국민들의 이 피투하는 심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아마 또 청와대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거 이 청와대 2인자는 임종석이라고, 1인자가 임종석이었는데 이제 권력의 실세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사실 또 아마 이 사건 자체를 보고 임종석 입장에서는 또 아마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안희정이도 쳐내고 정치적으로
또 이재명이도 이렇게 이또 쳐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기들 내부 구조에서 차기 어떤 그런 권력의 어떤 그 정점에 다가올 사람들 다 정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봤을 때 제가 볼때 김경수도 이 쳐낼 가능성 크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자기들 그 좌파 내에서도 다양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야 되고 특검도 물론 이제 그것을 겨냥해서 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결국은 김경수 제가 이제 좀 앞서 나가서 예측한다면은 김경수는 어쨌거나 그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특검도 아마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 마지막에 이 드루킹이한테 USB를 그 특검에 제출하고 또 어떤 실질적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마 상당 부분 사실에 대해서 특검에다가 저는 그 자수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논리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마 김경수를 아마 조사에 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낯짝에 철판을 깐 무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여론조작, 대선농단 사건은 이미 단두대의 칼날 위에 올라선 신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주된 철학 중에 하나인 출기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갑자기 뜻밖의 기습하라고 했는데 일일이 보고하고 신문에 내고 저러면은 김경수란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 강조한 인상을 보세요. 신문에 난거 보고 증거 인멸한 게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특검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김경수 잡아들이고 경인성 가자든 김종숙 여사도 잡아넣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김종숙 여사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인 곰도 반드시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거짓 선동, 여론 댓글 조작, 불법 찬달, 가짜 부정선거도 이슈에 오르고 경제 외교 국방 빨아먹고 직권남용 국가 반역질 이적질 같은 혐의가 열 손가락으로 다 오대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김경수, 처음엔 당신이 드루킹 만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다가 들통나니까 네,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죠. 그러다가 대선 전에 문재인 후보 후원하려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불러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볼 게 아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더럽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의논한 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곤드라 상대가 된 USB의 발견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경찰의 김경수 수사 포기와 방해는 제쳐두고 국민 여론 조작이 선거 부정과 연관이 없는지 특검은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나 정당, 기관 누구도 해방을 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특검에 비하면 드루킹 특검은 특검이라도 특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무소불위로 구속부터 하고 특검과 언론이 연일 1분 단위로 미친 듯이 보도했고 현재는 언론의 주장을 기반으로 탄핵 선고한다고 짓거렸습니다. 특검과 국회, 사법부, 언론이 혼연일체가 돼서 탄핵 정국을 도출하고 오늘의 좌파 정부를 낳고 이제 국가는 재앙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천벌을 받을 한국, 이 국민들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 김경수는 그 오늘 아침 그 서초동 허위범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그 드러내면서 문재인의 그 뒷백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마치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여유 있게 저 가정스러운 눈매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언론 조작이란
대형 사건 앞에 이 당사자로서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고 반성과 사과가 먼저일 텐데 무슨 개선 장군인 양 손을 흔들고 미소와 여유를 부린다는 것이 국민을 향해 조롱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장수는 그 포트라인에 서서 이런 특검에 협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는 것이 최소한의 그런 도리인데 물정과 정은이 넘쳐나는데도 이 포토라인에서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좌익들은 이와 같이 그 코너에 몰리면은 고개를 쳐들고 악을 쓰는 데 비해 우익은 증거가 잡힐 것 같으면은 기가 죽어서 나팔을 불며 선처를 고대합니다. 특검의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김경수. 피의자, 즉 참고인 고발인 신문이 아닌 피의자, 즉 범죄 혐의가 있는 놈이죠. 그런데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도 모자를 파내 특검에 경고장을 날렸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김경수, 변호사 5명이나 대동하고 김경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해 본 적이 없다. 누구보다도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특검보다도 더한 수사에도 임하겠다. 정치 특검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뭐 진실 특검이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법부, 검찰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여유만만한 걸까요? 아마 그 문형님, 형님, 응댕이만 믿고 있는 건가요? 저 가면은 아마 형님도 가시는 거 아시죠? 형수님도 갑니다. 다 잘 되겠죠? 이런 젠장, 아마 이런 심정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정권 실세라고 보여주는 저런 그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행동은 결국 이 문재인 씨한테는 큰 짐덩어리가 될 겁니다. 좀 더 겸손한 품행으로 국민이 명령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정권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심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복심인 나를 어쩔 텐데 라는 그런 오만함일까요? 그래서 특검은 자고 우면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정의의 칼로 저 미꾸라지 같은 김경수를 사정 두지 말고 쳐서 도려내서 다 끄집어 내야 할 겁니다. 한국일 수 있는 유일한 바람이요 길은 김경수 속에 숨은 여론조작, 국민우롱,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과 온 첨단 기술과 외국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온 국민은 허위범 특검을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허위범 특검은 소환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내일이라도 당장 출국금지를 시키고 빨리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수는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정점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이 내부 이제 이 문재인의 어떤 캠프나 이 구조상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문재인이 최종적인 그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아마 그 우리 시 많은 내부 우파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하나의 그 저는 뭐 또 기대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모든 그 USB나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 이 스토리 전개를 쭉 판단해 보면은 아마 저는 그 궁극적인 그 수사 대상은 문재인이 할 텐데 다만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김경수가 이제 아마 저는 수사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상당히 이제 어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막 이런 부인을 많이 할 거예요, 당연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입장이, 현재 뭐 수사 전개되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입장이 저는 이 여권 소위 말해 좌파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입장이 많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이해찬이도 그렇고 또 우상호도 그렇고 이 소위 더불당 이 좌파애들이 바라보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검이 필요가 없다는 둥 하나의 뭐 정치 특검이라는 둥 이런 정말 비판을 한 거는 그거는 역설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코너에 몰려있다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 드루킹 사건 자체가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을 그냥 꼬리 자르고 그냥 이렇게 그뭐 정치 선동으로 이렇게 몰고 간 상황은 아니라고 아마 저는 판단해. 그렇다면은 그럼 이 사건에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특검까지 이제 이 결정된 상황에. 그래서 저는 뭐 김경수를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김경수 이후에 송인배나 또뭐 백원호 같은 그 청와대 이제 그 관계자들도 그 같은 그 일종의 공모했죠. 아마 그 친구들도 아마 특검에서는 후속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드루킹 특검 이 사건을 두고 이 좌파들 내에서도 저는 바라볼 시각이 다양하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의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정권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어떤 폭탄급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 그 당권 주자인 그 이해찬 의원이 곧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김경수를 그 감싸고 있는 이해찬은 당권 경쟁에서 어쨌든 친문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김경수에게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므로 보호하려는 그런 흉내를 내는 짓거리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고 이게 바로 여야 할것 없이 정치가 불신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이 평민당 박지원이 이 김경수 지사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한 수를 덧두고 있는데 이거 역시 어쨌든 문재인 씨한테 잘 보여서 민주당이랑 합당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 나라 저질 국회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 여론 조작했겠습니까? 특검 조사는 김경수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바둑의 주인을 소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어느 정도 착각이라는 미친병에 걸렸는가 하면 정말 그 오늘 아침 9시 30분 TV 화면에서 태극기를 든 애국단체에서 뭐 방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경수 물러가라, 김경수를 처벌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웃으면서 이 자기를 응원하는 줄 알고 손을 흔들고 있으니 정말 젊은 나이에 지도관 병에 걸려버렸다.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김경수, 이 젊은 양반이 사기꾼이 지금 다 돼버렸습니다. 국민을 정말로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수가 할복했어야 되는 건데 좀 엉뚱한 사람이 유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특검이 김경수하고 문재인이 김정숙이를 모두 엮어넣어 정의를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아, 저 KIS라고 하는 영문자, 저게 바로 더루킹이 만든 정치 모임인 그 말썽 많았던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K입니다. K. 경은 I의 인, S의 선, KIS는 경인선의 이니셜입니다. 이 경인선은 지난해 더불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열정 지지 그룹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씨의 부인 김종숙 여사가 경인선 회원을 찾아간 그런 동영상도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KIS 안에는 또 바둑이라고 하는 그런 하이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바둑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루킹 일당이 김경수를 부를 때의 별칭입니다.
특검팀이 바둑이 김병수의 폴더 안에 있는 킹클의 발동 내용 보고라는 그런 폴더를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킹크랩은 바다 가재 이름이 아니고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 또 엄청난 곤도라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네이버 기사 선점용 결과하고 다음 기사 구치기라는 이름의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점이나 구치기라고 하는 단어는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댓글 조작을 통해 댓글 순위를 3등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우파는 방부제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곰표 밀가루를 먹어야 하는데 댓글 조작을 통해 방부제가 더 많이 들어간 CJ 백설표 밀가루가 더 좋다고 여론을 조작하여 선점해서 먹거리의 선택을 도둑당한, 즉 구치기 당한 꼴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곤드라 상자 파일 속에는 특정 기사를 조작한 전과 후의 댓글 순위를 캡처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에 가담한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킹크랩으로 조작을 해서 아래에 있던 댓글을 몇 분 안에 상위 랭킹으로 끌어올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고 실제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이미 드루킹이 밝힌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검의 수사 상황이 이렇게까지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는 뻔뻔스러운 철면피로 그동안 댓글 조작은 자신과는 무관하다, 상관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포트라인에서까지 개선장군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애국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여기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사에 달린 댓글에도 손으로 일일이 추천을 눌러 순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킹크랩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추천수를 올리면은 이거야말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김경수 지사가 알고 있었거나 지지했다면은 이건 바로 업무방해죄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특검팀은 이번 곤드라 상자의 자료가 김경수가 사전에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이 시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볼드가 늘 하나 더 있죠. 바둑이. 이 바둑이는 김경수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둑이 폴더가 또 다른 곤드라 상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이 바둑이 안에는 드루킹이 이끈 그 경제적 공지나 모임, 경공모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파워포인트 자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경제는 인간이 먼저다라는 경인선의 조직도도 있고 그리고 설립 취지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자료도 이 바둑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바둑이 폴더 안에는 대선,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 대선이라는 하위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김경수 의원 정치 후원금 명단하고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경인선의 활동 백스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 USB 안에 몽땅 들어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특검팀은 바둑이 폴더 안에 이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었던 것을 비춰볼 때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만든 그런 자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특검팀은 오늘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한 겁니다. 김경수는 지금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특검 팀은 드루킹으로부터 김경수가 6월 지방선거도 도와달라고 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김경수에 대한 조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쉽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 국정원이 댓글 달았다고 더불당이 얼마나 물고 늘어졌습니까? 심지어 여자 국정원 요원을 강근까지 하고 원세훈 씨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꼴 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자들이 하면 데모나 성명 하나 내는 자 없이 조용한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피의자가 되면은 지사직도 정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댓글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건 중요한 반역행위죠.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권력을 나눠먹기 하려다가 뒤틀어져서 탄로가 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와중에 노회찬의 희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엄청난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구대타나 다름없는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당당하게 머리 쳐들고 포트라인에 서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자는 반드시 중용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탄핵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팀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드루킹 김경수 사건은 엄격히 말해서 국정농단이라 했다가 근거, 증거가 없으니까 제도 안 되는 엉뚱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탄핵, 구속시킨 자들의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막무가내 정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멀쩡한 나라를 박살내고 있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악망합니다. 국민 복리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권과 정치 형태는 아직 후진국 정치권의 이권, 쌈질하는 한심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정권에 그 많은 고통과 수모를 주면서 한풀이에 대며 저주하듯 죄인으로 만들며 탈취했으면 뭔가 다른 면모와 능력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한심한 수준으로 적폐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다수의 국민이 한탄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댓글 조작이라며 그렇게 난리친 뒤에 결국 현 정권은 더 추악한 드루킹 사건을 만들었고 이 순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 수행 능력에서는 더 한심하게 정세로 쌓은 국고를 마구잡이로 풀면서 국가를 유지하는 느낌으로 촛불 시위대의 지지율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손쉬운 국정방안으로 국고 풀어서 복지, 대중, 영합주의로 지지율 유지하는 그런 방안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청년 일자리, 노동정책, 실물경제, 외교와 우방관계, 국가안보, 교육, 치안, 뭐 이 한 가지라도 개선된 게 없으니 국민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들은 각성을 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지난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락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김경수가 대선 선거운동으로 입증되면은 대선은 무효화되고 드루킹이나 후보자나 선거업무 방해죄로 제껍을 치르게 하는 게 특검 본연의 책무고 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일반 수사에도 되는 수사겠죠. 드루킹이 2017년이죠. 3월달에 김경수를 국회에서 만났을 때 이때가 대통령 선거 뒤였죠.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 면담 기록을 통해 다 밝혀졌습니다.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경수 측은 대선도 끝나기 전에 1년 3개월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겠느냐며 사실을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을 겁니다. 이 순간 드루킹은
지난해 3월에 이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시그널로 김경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김 의원님, 이번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못 보신 것 같으면은 내일 오전 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유형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시간쯤 있다가 김경수가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냐면은 메시지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김경수가 수요일보다 화요일 오전이나 오후 늦게 5시 이후가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니까 또 답을 하는 거죠. 특검팀이 확보한 그런 국회 출입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어쨌든 그 특검팀이 김경수가 드루킹이 김경수를 만나러 갔을 때 드루킹하고 그 같은 동갑나이인 그 이런 그 드루킹의 그 일행 한 명을 데리고 김경수를 만나러 국회에 들어갔던 그 내용은 문서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팩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드루킹은 지난해 3월에도 김경수의 만남을 제가 주로 이 레퍼런스 남발을 쓸 때 뭐 2018, 뭐 0804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때 그 김경수의 그 만남을 드루킹도 이와 같이 뭐 2017, 뭐 0314 이런 식으로 김경수하고 만난 그런 미팅 주제를 정리한 그 파일 문서가 이미 다 그 서익권 특검팀에 이게 다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파일로 정리한 후에 경공모 회원들한테 핵심 회원들과 그런 내용까지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이미 특검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그 지방선거까지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요청에 대해서 응했다고까지도 다 지금 답변을 한 걸로 그런 진술을 지금 특검팀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이 김경수의 요청으로 제안한 재벌개혁 정책하고 경공모 핵심 회원들의 그런 인사청탁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대선 당시 김경수에게 문재인 후보 캠프 대선 법률 자문단에 삶의 축제라는 그런 닉을 사용하는 윤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아보카라고 하는 닉을 사용하는 도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윤 변호사만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그 만난 후에 드루킹하고 김경수는 미국의 서버를 둔 시그널 대화를 통해서 일정 시간 후에 삭제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시그널 통화를 5차례 했다는 것도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3차례는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이미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달에 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텔레그램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의 기사 그 인터넷 URL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전송한 후에 네이버 댓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이런 메시지를 드루킹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후에 시그널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드루킹은 당시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에이다 애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김경수가 보낸 기사 A에 대한 댓글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는 그런 지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치밀한 거죠. 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적기 요청을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하거나 비공감을 눌러서 순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작업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아주 디테일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김경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지금 아마 수사가 빨리 끝났으면 구속영장 지금 청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경수는 이 시간까지도 특검팀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아마도 김경수 측은 김경수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런 드루킹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또 대선 때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거고, 그렇다고 1년 3개월이나 남아있던 그런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깡으로 버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고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우겨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공모 핵심 회원인 윤 변호사에게 청와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아리랑 TV, 아마 그 예전에 한번 기사가 이게 나왔었습니다. 결정 나왔는데, 이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오리발을 내밀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된 그런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